9월 넷째 주 다나와 알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엔 세계 최대의 사진 전시회 포토키나와 가을을 맞아 전자책 이북 소식 그리고 9월 인기 제품 순위까지 짚어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의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랜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9월에도 급락하며 1년 이상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램 역시 업계의 감산과 설비 투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실패하며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램과 랜드 플래시 부문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물량을 줄이지 않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이 이용자 관련 정보를 자동 추적할 수 있는 아이디 추적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용자가 동의하면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란이 눈에 띄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패키지용 기판을 기존의 한 면이 아닌 양면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신개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동안 패키지 기판 비용을 낮추기 위한 집적도 향상에 주력해 올해 2004년 대비 500%가량 집적도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신성장 동력 보고회에서 22개의 신성장 동력 과제에 5년간 총 99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 뉴 IT 분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 USM의 5개 분야가 선정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구글폰 G1이 지난 23일 정식 공개됐습니다. 외신들은 G1폰이 대형 터치스크린이 장착돼 애플의 아이폰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구글의 G1폰은 다음 달 22일 미국을 시작으로 판매가 시작되는데 2년 약정 기준으로 179달러의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디지털 큐브가 내년 3월에 PMP 형태의 휴대전화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텔슨과의 합병으로 텔슨이 해외 휴대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기술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70에서 80만 원대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지털 큐브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사업 영역은 점차 줄여갈 것이라고 언급해 전반적인 사업 분야가 변화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무원들이 행정망을 통해 주요 포털 등 상용 이메일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원천 차단됩니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 이메일 통합 규정에 관한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보 유출과 해킹 방지를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과잉 통제라는 의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저가형 미니노트북 시장 진출 계획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10.2인치의 미니노트북을 69만 원에 내놓았으며 LG전자도 이달 말 국내 시장에 넷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비공식적 공로를 통해 밝혔습니다. 최근 오픈마켓 등에서 짝퉁 메모리 카드와 비프 메모리 카드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고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없어 구입 시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 등을 잘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 업계의 최대 화두로 위젯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주요 포털들이 PC 화면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 위젯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도 이른바 나만의 대기 화면 서비스인 모바일 위젯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 이용료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3G 아이폰에 부속품으로 지급됐던 컴팩트 USB형 전원 어댑터를 감전 위험성 때문에 리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인체 감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설계된 전원 어댑터를 무상으로 교환해줄 방침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소울이 지난 22일 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소울은 SUV 스타일의 미니밴의 다목적성과 세단의 승차감을 접목시킨 신개념 크로스오버 차량으로 1600과 2000cc 가솔린 엔진과 1600cc VGT 디젤 엔진, 그리고 4단 자동 변속기와 5단 수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세계적인 사진 관련 전시회인 포토키나가 개막했습니다. 이 소식을 차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의 사진, 이미지 관련 전시회 포토키나가 독일 쾰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캐논, 니콘, 소니에서 35mm 풀프레임 DSLR 카메라를 발표한 것을 비롯해 올림푸스, 파나소닉의 마이크로 포서즈, 라이카의 새로운 DSLR 카메라 S2 등 다양한 신제품이 발표되었습니다. 토키나, 시그마, 칼자이스 등 교화식 렌즈 제조사들도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코닥과 후지필름의 새로운 CCD, 어도비 시스템즈의 포토샵 CS4, 프레텍의 100GB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 등 디지털 카메라 관련 신기술을 선보인 제조사들도 있었습니다. 9월 23일에서 28일까지 약 6일간 열리는 이번 포토키나 행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신제품들이 등장해 사용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이런 가을을 맞아 IT 기기로 책을 읽는 이북 마니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책을 부가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컨버전스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이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북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기의 종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PMP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이 기능은 전자사전이나 MP3 플레이어, 내비게이션 등으로 사용 가능 모델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공원, 자동차 등에서 이북으로 책을 읽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책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가방을 휴대하지 않는다면 집이나 회사 등에 책을 두고 다니기 쉽지만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전자책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특히 이북용으로 판매되는 전자책 파일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어 파일의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서적을 하나의 단말기에 넣어 다닐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콘텐츠 가격도 종이책의 정가보다 저렴한 3,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보기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책을 읽는 단말기 액정의 화면이 너무 작아 불편하다는 이들도 있지만 3인치 이상의 액정을 갖춘 제품의 출시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외면하던 이들도 점차 이북 이용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명 성우들이 직접 읽어주는 MP3 파일 형태의 이북도 등장해 독서를 좋아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2008년 9월에 전해드리는 다나와 알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10월에 더 알차고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